그럼 1회부터, 1회 시험부터 몇 회까지, 지금 29회까지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럼 1회부터 29회까지 시험이 끝나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기출문제들 있죠? 이 기출문제들이, 자, 시험범위입니다. 근데, 시험은, 어떤 문제는 30년 만에 한번 나온 것도 있고, 20년 만에 한번 나온 것도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러면, 올해가 이제 30회, 내년이 이제 30회 보자, 30회. 이 30회는 29회 때까지 나온 것보다는 뭐예요? 조금 더 나오겠죠? 항상 일정하게 과목당 보통 한 3문제, 많게는 4문제 정도는 그 기존에 안 나왔던 문제가 새로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건 아직, 우리가 지금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걸 얘기 안 해도, 우리는 절대평가하고 몇점 맞아야 돼요? 60점 맞아야 돼요, 60점. 몇점 맞아야 된다고? 60점입니다. 근데 뭐, 설마 여러분 중에 뭐 수석을 꿈꾼다, 그런 분안 계시죠? 응? 아, 그 쓸데없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아, 내가 믿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니까. 뒤집어서. 뭐가 중요하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근데 요즘 추세는, 옛날에는 뭐, 옛날에는 이렇게 이 시험을 보면 이런 식이에요. 2조 백자 있죠? 2조 백자, 이런 식입니다. 달 항아리라든가 뭐 이런, 이렇게 점수 분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시험 보면 우주선이에요, 우주선. 다 어디에 몰려 있어요, 전부 다. 다 이게 60점에 몰려 있습니다. 다 이렇게 몰려 있어요. 고득점이 잘안 나와요. 문제가 어려워져서. 그러면 접근을 뭐 해야 되냐면, 공부하는 접근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면 되겠지? 그거 안 해요.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왜? 자,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국가는 몇 점을 맞으라고? 6점을 맞으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1년 동안 공부하는데, 여러분 책 봤죠, 거기? 민법 책 보고 막책 두껍죠? 그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거 한몇 권만 모으면 잠자기 편할 것 같아. 그 1차, 그 민법하고 학계론만 공부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나머지 과목 공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얼만큼 내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냐, 그게 중요해요. 사실 2차 과목 중에 2차 과목은 1차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을 배려해서 축약을 해줘야지. 만약에 2차 과목도 나를 따더라, 막 있는 대로 다 해줘봤자 여러분 1년 내에 그걸 이해하고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공법책 한번, 이 공법책 한번 이렇게 넘겨봤어요? 공포 한 번도 안 넘겨봤어요? 수업을 한번 했어요? 두번 했어요? 그래요. 우리 이 교수가, 훌륭한 이 교수가 가르치니까 그렇지. 그게 어디 인간이 배워야 될 과목입니까? 우리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그게 어디 인간이, 그건 인간이 배울 과목이 아니에요, 이거. 그래, 그거를 60점 맞으라고, 7점 맞으라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지금. 왜냐면 요새 몇년 동안 그 공법 문제는요, 몇년 동안 그 선생 보러 풀어도 선생도 못 풀어. 올해 요번에 뭐 불수능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국어 31번 문제 막 인터넷에서 계속 나도 외웠다 하도 얘기 나왔고, 무슨 우주론 얘기 나왔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 선생도 못 푸는 문제를 선생도 못 푸는 문제를 그렇게 시험 문제 낸다는 게그 의도는 그거 얘기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무리하게 공부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하라, 그 얘기지. 그래서 아마 공법은 요즘 추세로 보면 한 과락 넘기고 45점에서 50점 맞으면 잘하는 거예요. 그 얘기지, 지금. 그러면 전략은 뭐냐 하게 되면, 중개사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요즘 추세는 중개사법을 80점 이상 안 나오면은 시험은 떨어집니다. 그게 전략이에요. 전략이니까. 하여튼 공법은 45점 정도 50점 맞고, 제가 가리키는 이 공시법하고 또 세법 있죠? 그걸 두 개를 합해서 보통 한 50점에서 55점 정도 맞고, 그 다음에 뭘 맞아야 돼요? 중개사법 있죠? 그래야지만 이 2차가 합격합니다. 그래서 딱이 60점의 분포에 맞게끔 합격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하여튼 이 시험 범위는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별표라고 하는 데 있죠? 그것도 많아요, 내용이. 별표라고 하는데 그것만 하면 돼요. 만약에 별표하는 데만 하라고 그랬던데, 막 이렇게 막 책을 눌러가면서 막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신 분 있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수석. 또 하나는 뭐야? 한 3년 잡는 사람이야. 절대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그 하라는 것만, 그것만이라도 합니다. 그것만이라도.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일단은 이, 자, 자, 세 번째 얘기에서 같이 얘기해.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두 번, 일단,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주의할 점은 뭐예요? 첫 번째 주의할 점. 뭐하라? 주변 정리해서, 뭐하라고? 주변을 정리하라. 아, 주변을 정리하고, 그래서 뭐예요? 공부하는 무슨 시간을? 이 절대 시간을 좀 확보해달라. 이게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가 정해져 있다고? 시험 범위는 정해져 있으니까, 수업 시간마다 제가 중요하다고 별표하는 데 있죠? 어, 그거라도 합니다, 그거. 여러분 지금, 그 젊으신 분, 아니,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이제 나도 나이가 먹었는데 이제 까박까박 한다 그랬더니, 어떤 30대 주부님인데, 한 35살 먹었나? 어, 그래서 뭐라 했냐면, 저도 깜빡깜빡 한다 그래갖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 젊은 사람이 왜 그래, 그러니까. 그 애 둘 놔보세요. 어떤 간에 깜빡, 그래서 어느 학원은 지금 뭐예요? 어느 학원은 자기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고개만 들으면 까먹는데. 어, 그래서 그 남편이 공부할 때 내가 고개 들라 그러면 남편이 고개를 눌러갖고 들지 말라고 하는데 까먹으니까. 어떤 사람은 돌았으면 까먹는데, 돌았으면. 에? 이게 돌았으면 까먹는데. 그래서 이거 나중에 그 학원 보면 가끔 가다 돌아서면 까먹는다고 이렇게 뒤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그런 사람인데, 여튼. 범위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범위 정했는데, 까먹으니까. 일단 뭐예요? 세 번째 불상이 공부 방법이에요. 무슨 방법이라고? 공부 방법입니다. 공부 방법. 이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건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이해해야지. 무슨 얘기인지. 근데 그 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뭐냐면 자기가 접근 가능한 것만 해야죠. 왜냐면 가르치는 사람은 걔 중에 학원에서는 뭐 할 사람이 있으니까 수석해보겠다면 또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또 다 가르쳐줘. 개인적으로 찾아오라고 해. 근데 나는 그냥 수석 필요부터 붙기만 하겠다. 그럼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할 것인가. 그럼 내가 강의하다가 이거 꼭 외우라는 건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꼭 외우라는 말을 안 하면 뭐예요? 알아서 안 해도 되겠죠? 어, 그런 얘기겠지. 그리고 눈치껏 해야지. 하여튼 본인이야 판단해서 알아서 해야 됩니다. 어? 하여튼 중요하다고 이거는 매년 나오는 문제다. 그러면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어? 자, 그러면 공부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일단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해만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들으면 아무 생각 안 나. 이해는 다 해. 아, 끄떡여. 학원에서 강사하고 이렇게 교수님하고 같이 얘기하면 다 알아들 것 같죠. 알 것 같죠. 다 알잖아 지금. 근데 집에 가면 생각나는 건 학원에 갔다 왔나 이 생각뿐이 안 나. 어? 학원에 갔다 왔나 이 생각뿐이 안 난다는 게. 어? 안 나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게 외워야 됩니다. 뭐 하자고? 외우자. 그러면 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 지금. 그럼 나중에 이제 뭐 제가 제자랑 같지만 이해를 시킨 다음에 올해 시험 문제도 나왔지만 저는 이렇게 외우고 싶어요. 항상 시험 문제는 이 지문이 있죠. 지문 맨 뒤에 뭐라고 있다 아니면 뭐예요? 있다 아니면 없다야. 한마디로 뭐냐면 긍정 아니면 뭐예요? 부정입니다. 시험 문제가 다 그래요. 만약에 뭐예요? 우리 이제 또 있다 없다 중에는 이 등기법은 이 등기가 뭐예요? 유효냐? 아니면 뭐예요? 무효냐? 이렇게 나와요. 유효냐 무효냐? 아니면 뭐예요? 효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도 나와요. 그 항상 둘 중에 그러니까 이거 절대 우리 이 대한민국의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맨 끝말이 긍정 아니면 부정 있다 아니면 없다지 맨 뒤에 뭐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러는 거는 절대 안 나와요. 항상 뭐 아니면 뭐예요? 있다 아니면 없다요.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느 학원에 그 옛날에 어느 학원 갔더니 공포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제 귀에 들리는 건 딱 그 소리입니까? 있다 없다 그것뿐이 안 들려. 응? 있다 없다야. 그러면 올해 시험 문제 중에 올해 뭐 등기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지문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민법상 조합이라고. 그럼 내 눈에 뭐가 발견되면 민법상 조합이라는 말이 발견되면 이건 무조건 없다야. 맨 뒤에 없다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에 다가와서는 이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무조건 뭐가 나오면 시험에 민법상 조합 나오면 맨 끝에 뭐로 끝나야 돼요? 없다로 끝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있다로 끝나면 그건 틀린 말이야.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읽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나는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안 하면 못하겠다. 어? 근데 내용이 너무 많어. 그럼 내가 거기에 접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응해야지. 시험 문제 내용이 많은데 그 내용 많은 걸 다 이해하려면 그건 5년 걸려. 5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뭐 여러분 이제 민법상 조합료 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그 여러분 지금 아이들 지금 좀 초등학생 아이들 초등학생 다니죠? 어, 뭐 중고 애들 초등학생 다니면 그 초등학교 얘기 편하겠다 이제. 아, 이제 초등학교 그 아이들 그 뭐 자연인가 모르는 그 슬기로운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면 만약에 설명을 해요. 이해시켜요. 닭이 이 병아리를 품으면 알을 품으면 알에서 뭐가 나온다고? 병아리가 나온다. 그래서 너도 엄마가 뭐 뱃속에서 뭐 이런 얘기 좀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 가서 시험 문제는 이해는 다 해야지. 무슨 말 이해하죠? 이해하잖아, 지금. 그럼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그러면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닭이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뭐예요? 병아리가 깨어나는데 그게 며칠이냐? 라고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걸어서. 그러면 우리 새끼는 다 이해를 해. 시험만 보면 점수가 안 나와. 그 왜 그러냐는 게요. 이해는 하는데 뭘 안 하고 이거 외워야지. 그러면 날짜가 몇이냐 하게 되면 닭을 한번 써보자는 얘기. 닭을 이게 며칠이에요? 21일이야. 그럼 아이한테 그걸 가르쳐줘야지. 그거를 아니 세상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걸 가르쳐줘야지. 그 다 이해를 하지. 뭐 왜 이해 못해 그거. 어? 아니 알을 그 닭이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는 걸 누가 몰라. 다 알지. 그럼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며칠이냐 나오면 이렇게 풀어. 이걸 외우게 해야지 이거를. 어? 이해되죠. 그래 내 새끼는 이런 걸 안 해주니까 못하는 거야. 이 곡처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국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사로 이제 조금 이제 이거는 한 2학년인가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그 정도 수준 문제죠. 자 그러면 삼국시대를 한번 가보세요. 삼국시대. 여기 쪽발이 있는. 쪽발이 있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예요? 여기가 백제고, 여기가 이제 신라고, 여기가 고구려입니다. 자, 고구려. 그럼 이게 삼국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삼국시대에 이제 외교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백제가, 이 고구려하고 신라가 외교를 맺으니까, 중국의 어떤 나라하고. 외교를 맺으니까, 이 백제가 고립될 것 같으니까, 중국의 어느 나라하고 백제하고 여기 쪽발 있죠? 이렇게 외교를 맺습니다. 그럼 이런 외교 관계를 맺는 게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죠 다. 그죠? 이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몇 세기냐? 이게 몇 세기냐? 이게 1세기냐? 2세기냐? 이게 몇 세기냐? 아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이게. 근데 이거 초등학교 아니 이게 초등학교 4, 5학년 되면 이거 배웁니다. 이게 몇 세기냐고 이거 배웁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게 몇 세기일 것 같아요? 그래요. 4세기에요. 이게 4세기에요. 이렇게. 어 이게 4세기입니다. 감이 계시네 그거. 그래요. 그래 이게 4세기에요. 이게 4세기.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안 까먹겠죠. 그래요. 이게 지금 외우는 방법입니다. 이게 외우는 방법. 그럼 도대체 지금 백제라고 하는 나라는 중국의 어떤 나라하고 쪽발이 나라하고 이렇게 이 쪽발이 섬나라하고 이렇게 외교를 맺을까. 이것도 이제 조금 이제 중학교 정도 되면 이 정도 고차원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용필이 형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동에 꽃피는 동네 동백섬이에요. 이게 동진 백제 이게 섬 쪽발이 나라 이게 동백섬이에요. 동백섬. 그래요.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이해를 했죠. 근데 뭐 해줘야 돼요?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 그래 찍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 암기해야지 찍습니다. 그럼 여러분 관계토항 알죠? 관계토항.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감이 생겼는지 모르. 관계통항 알죠? 관계통항 알잖아요. 관계통항. 그 관계통항은 몇 세기 사람이에요? 생각하지 마. 4세기 네 글자니까 넘어갑니다. 정말 이제 이해가 됐는지 이해가 됐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해가 됐는지 정말 이해가 됐는지. 자, 우리가 이제 건전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건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전구 있죠? 전구를 이렇게 직렬로 저기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건전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병렬로 한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전구의 밝기가 전구가 이게 밝은 게 이게 직렬이 밝아요? 병렬이 밝아요? 병렬이 맞습니다. 병렬이. 예? 무슨 말 이해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해를 안 해도 뭐 하면 돼요? 암기하면 되지. 찍으면 되지. 그렇게. 자, 보세요. 여기가 육지입니다. 바다예요. 태양이 내리쬐면 복사열에 의해서 공기가 위로 올라가죠. 공기 흐름입니다. 중학교 과학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어디에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기에 공간이 생기니까. 그죠? 그러면 밤에는 어느 방향으로 바람이 붑니까? 그래요, 그게. 근데 이게 그게 지금. 그 이해해야 되고 외우면 돼. 그래, 외우면 되지. 딱 나오잖아, 벌써. 야,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 같다, 이제죠.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앞으로 저 공부하다가 민법상 조항 나오면 맨 끝에 뭐라고? 그래요, 그 얘기야. 그러면 이해 필요해요? 아니야, 그냥 외우면 되지. 그래서 하여튼, 자, 일단 내가 장시간 동안 내가 이걸 얘기한 게 그런 얘기야, 지금. 우리가 공부 방법을 한번 바꿔보자, 이게. 왜? 공인중개사는 절대평가니까. 몇 점은 맞으면 되니까. 60점은 맞으면 되니까. 방법을 바꿔보자. 그 얘기야, 지금. 그거를, 이렇게 많은 양을, 이거 제대로 이해하려면, 민법이니 학계론 이런 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 5년 걸려요, 5년. 5년 동안 공부하지 말고, 딱 1년에, 1년에 딱 붙으려면, 뭐 하자는 게, 방법부터 한번 바꾸자는 게, 방법부터. 그래서 수업시간에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뭐 하자고, 외우자는 게. 그게 1년 동안에 공부해서 붙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해하셨죠? 하여튼, 지금 민법도 수업도 들어봤고, 학계론도 수업도 들어봤고, 모두 들어봤어요, 지금. 공법도 다 들어봤죠? 그럼 여러분, 수요 공급이라는 거 배웠어요? 중고등학교 때 수요 공급 같은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학원 가보면 어떤 주부님들은 잘 모르니까 연습장에다가 계속 그래요, 이거. 수요 공급. 막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이거 연습하더라고, 수요 공급. 하루 종일 공부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도 외우고 다닌대. 교수님이 말씀하셨지. 틈새 시장을 이용하라고. 그래서 시간을 이용해갖고, 마트 갈 때도 가면서 배운다고 칼질하고 다닙니다. 공구, 이렇게 칼질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 보드블럭에 걸려서 넘어지면 이제 바뀝니다. 손이 이게 공구로 바뀌어요. 그 짓거리 하고 있더니, 그럼 내가 한번 써보자는 게, 이게 수요하고 뭐예요? 공구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공구를. 생각해보세요. 수요라고 하는 것은, 수요는 이거야. 있자니까. 공짜 기억을 이렇게 쓰진 않아. 이거 미친놈이지. 이렇게 쓰겠지. 한번 써보면 되는데. 그렇잖아. 한번 써보면 되지. 이걸 하루 종일, 3일 동안은, 이게, 엑스프레시하고, 이게 뭐냐는 얘기네, 얘기는. 이해하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만난 게 하늘의 계시라고 생각하시고, 요번에 기회를 놓치면, 시험에 떨어지니까, 떨어지니까 생각하시고 뭐 하자고, 해보자는 게, 공부 방법을 바꿔보자는 게, 그 절대 이제 나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공부하다 보면, 야,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옛날에 이렇게 공부했으면 뭐 서울대도 갔겠다. 그 옛날 얘기 하지 마. 그 DNA가 공부하는 DNA가 아니야. 그러니까 죽기 전에 요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요번에 마지막에 생각, 요번에도 고쳐야지. 절대, 그 옛날에 어렸을 때 돌아가면 또 공부 안 해요. DNA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자, 요번에 이제 막판이라 생각하시고, 왜냐면, 이제는 뭐 시험 끝나면 할 거 없어요. 뭐, 이제는 사법고시도 없어졌고, 저도 뭐 한 10년 넘게 사법고시 했지만, 이제는 그것도 없어지고, 로스쿨 가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 로스쿨 가려면. 최소 1억 이상이에요, 최소 1억.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요즘 법무사 시험 문제도 굉장히 어려져갖고, 여러분 이거 시험 끝나고 아깝다고 괜히 법무사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끝내. 전력 질주해갖고 여기서 끝내지 딴 생각 하지 마시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해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 12월 달하고
11월달하고 12월달 두 달 동안에 한 세 번 정도 할 거예요. 수업을 세 번 정도 할 건데, 사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1월달, 2월달 이제 진도 들어가면 내용이 어리니까, 용어 정리 있죠? 용어 정리 하면서 기본적인 사항만 좀 볼 겁니다. 어? 왜냐면 이때 하지 않으면 시간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저희 또 격주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시간 없으니까, 그 내용만 잘 여러분 이해해 두시고, 용어 정리나 제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뭘 저기 하냐면, 만약에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으면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토지 건물에 대한 중개하는데, 토지가 있으면 기본 우리가 뭐 민법 배우는 이유는, 민법은 뭐예요? 말 그대로 백성민자니까 사인과 사인 간에 뭐가 생기면, 다툼이 생기면 그거 해결하는 게 민법이에요. 어? 그 학계로는 왜 배워요?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수요공무 얘기죠. 내가 부동산 저기 할 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 친구 어떤 친구 하나는 직장생활하면서 계속 이 친구는 확고한 저기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집값은 오른다. 그래서 계속 뭐예요? 돈이 생기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갖고 또 집을 사고 또 집을 사서 지금 강남 살아요. 대치동에. 어? 근데 들어갈 때하고 지금하고 거의 10억이 올랐어요. 10억이. 집값이. 근데 그 친구는 확고한 신념이 뭐냐면 무조건 뭐 한다고? 집값 오른다. 신념이에요. 근데 저는 집값은 조정을 받으니까 돈은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할까? 말까? 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갖고 하도 밤에 긁어대고 그러니까 어디 사는 게, 산 밑에 사는 게 중요해서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애가 중요하니까 일단. 하여튼 그게, 그래서 집값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만약에 더 나은 뭐예요? 유럽처럼 선진국이 됐을 때 지금 집값과 같을까? 옛날에 한 20년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강남은 평당 한 4천원 될 거다. 사람들이 웃었어요. 1,000만 원도 안 됐던 시절인데. 그런 얘기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도 아무리 인구가 절벽에 대해서 저기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어디를 중심으로는, 대도시 중심으로는 집값은 어느 정도 한도까지는 뭐예요? 오른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응?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이제 이런 토지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중개하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그 수요공급이라고 하는 뭐예요? 그런 기본적인 맥락이 학개론이죠. 그럼 우리가 2차 과목 중에 공법 배우는 게 뭐냐면, 공법은 자, 여러분 이 교수하고 최첨에 배운 법이 국토 무슨 법 하나 제목 들은 거 같죠? 근데 그러면 그게 국토 계획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이용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세종시잖아요. 세종대왕이, 이게 기용이 먼저지, 이용보단 뭐가 먼저 나온다고? 아니, 세종시 살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 그, 국문학 같은 거, 이렇게, 시대적이 할 때, 이, 고전주의죠? 낭만주의죠? 그 다음에, 사실주의죠? 자연주의죠? 이게 순서야. 어? 그러니까, 뭐만 제대로 알면, 기억님 한글만 제대로 알면은, 웬만한 시험 문제 다, 거기서 다 외워요. 다 외워갖고 다 찍어. 다 찍는다.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그거 얘기해, 지금. 그래서 항상,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지 이용이 아니에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용과, 이게 헷갈린다고 나중에 맨 처음에 저기 할 때는. 잘, 자기가 왜 하려면 잘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갖고 한 번에 하려고 생각해야지 그냥 막연히 그리고 앞으로는 그 너무 웃지도 마세요. 왜냐면 웃다가 오면 날아가. 그나마 조금 있는데 고개도 너무 흔들지도 말아. 흔들다가 날아가니까 알량하게 조금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날아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뭐예요? 이 토지에 대해서 뭐예요? 국가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국토를 어떻게 계획하고. 그리고 아마도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주변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모텔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거 계획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는 상업지고 어디는 뭐예요? 주택 뭐 이런 식으로. 그 세종시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계획을 세워갖고. 뭘 만들었어요, 지금? 전답에다가 지금 시를 하나 만들어냈잖아요, 지금.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배우는 공법이에요, 그게. 그러면 중개사법은 중개한다는 게 아실 것이고, 그죠? 그 이제 세법하고 공시법인데, 공시법은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가리키는 공시법은 이 두 가지는 아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부동산 뭐가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제목이 너무 길죠? 그래서 약칭으로 공간정보관리법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공간
정보관리법이라고 이렇게, 자, 이렇게 약칭을 정해놨어요. 약칭 정했는데. 그러면 이 등기법은 좀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이 어려워갖고, 이거 뭐예요? 1년 내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직 이게 아마 동영상을 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들으시면 계실 것인데, 하여튼 어떤 지명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 프라이버시겠으니까. 어떤 지역에 어떤 분은 3년 공부했는데, 등기법을 3년 공부했는데 3개 맞았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하나씩 맞는 거야.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한 것이. 그러면 그 어떤 분은 뭐냐면, 공부해도 3개고 안 해도 3개라면 굳이 뭐예요? 굳이 안 하는 게 낫지. 왜 그러냐면, 아, 물론지 뭐예요. 물론 우리는 뭐한 5년 전에 깨졌고, 이 수능은 뭐예요? 수능은 작년부터 깨졌는데, 보통 우리가 과목당 문제가 40문제죠. 40문제면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그죠? 그러면 답이 몇 개씩 있냐면, 보통 8개씩 있는 게 원래 기본 원칙이에요. 국가고시는 다 그래요. 근데 그 룰이, 수능은 작년부터 깨졌고, 그다음에 일반 공인중개사는 한 5년 전부터 깨졌습니다. 그리고 1번이 몇 번, 5개가 답일 수도 있고, 이게 5개가 답이니까 다른 게 10개가 될 수도 있고, 11개가 될 수도 있고, 요게 깨졌어요. 근데 1번이 하나만 나오고 그런 건 없어요. 어디 몰빵은 안 해요. 몰빵 안 하니까 적어도 몇 개란 얘기니까. 5개. 그러면 공부 하라고 안 하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초딩 데려다 놓고 시험 문제 이게 풀게 하죠? 그러면 초딩부로 너는 모르니까 몇 번만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내리거라니까. 그러면 일단 문제가 몇 개니까 최소한 8개는 맞을 수 있죠? 8개는 맞잖아요, 평균적으로. 그 8개 맞으면 얘는 평균이 8개니까, 하나에 몇 점씩이니까, 2.5씩이니까, 8.26, 8.40, 그러니까 20점 맞아요, 20점. 그죠? 근데 이제 3월달에 모의고사를 봅니다. 3월달에 모의고사를 봐요. 그래서 어느 큰 학원은 이 벽에다가 뭐 이게 점수표를 다 붙여놓습니다. 근데 그 표본 보게 되면, 특히 뭐예요, 이런 공법 같은 거 있죠? 아름다운 점수가 있습니다. 뭐 7.5. 이런 점수. 7.5 몇개 맞은 거니까. 3개 맞은 거, 3개. 본인이 찍은 거야,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찍었어. 40개를. 그래서 답은 다 이렇게 피해가는 거야. 막 이렇게 피해가서 딱 7.5 맞는 거야, 7.5. 그 초딩은 몇개 봤는데, 2점. 8개 맞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게 뭐냐 하면, 시사하는 건 그거예요. 뭐는 뭐 하는 게 나아, 이거. 긋는 게 나아. 그러면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3년 동안 공부했는데, 1년에 하나씩 맞아. 1년에, 그러면 그렇게 공부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내리 긋는 데요, 이거. 내리 긋는 게 낫다, 그 얘기지. 전략이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또 어느 지역에 어떤 주부님은 50대 중반인데, 이게 어려우니까 이건 포기. 이걸 해갖고 12문제 중에 11개를 맞습니다. 응? 그리고 이건 포기했으니까 이게 찍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3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이렇게 찍었어요. 다 피해가고 2개 맞고 하나 맞아요. 그래서 이제 5월달부터는 이제 6월달부터 모의고사 할 때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뭐 하는 걸로? 내리끊는. 더잘 나와, 성적이.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9월 되니까 이게 계속 평균적으로 몇 점이 나오니까, 11개를 맞으니까 이거 이제 공부를 해서 몇 개만 맞자고 한 3, 4개만 맞자. 그렇게 외우는 거야. 그거 나올 것만 하는 거 확실히 외워요.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무슨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자기 스스로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건 포기하지는 말고 몇 개만, 한 5개 정도, 6개 있죠? 이거라도 맞도록 하자니까요. 그거 외우는 거예요. 아, 작년 시험에 그랬잖아. 민법상 조합? 없다. 대위하면, 대위가 뭔지 뭐냐면, 무조건 대위가 나오면 뭐라고? 그냥 있다야. 요번 시험에 대위 없다 그래서 틀렸어, 그거. 무조건 뭐가 나오면, 대위가 뭐, 소위 중의 대위 그거 아니에요? 소위 중의 그거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민법 배우다 보면, 대리라고 하는 거하고 대위 이런 거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배우게 되면 무조건 뭐가 나오면, 등기법에서는 대위 나오죠? 대위 나오면 맨 끝에 뭐로 끝나야 돼요? 그래, 있다, 그거야. 그걸 외우라니까, 그걸. 그러니까 작년 시험 문제에서 그것만 외웠어도, 그런 것만 외웠어도 몇 개?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이, 아, 작년 시험 문제 보면 민법상 조합 나와서 뭐라 나오는데, 맨 뒤에.
그 잇따라 나서 그게 답이었다니까. 이것만 외워도 한 그냥 그것만 딱 외워서도 몇 개를 충분히 다섯 개를 맞을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시험 문제. 어렵지만. 그게 유령이야.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그 내용을 뭐예요? 내가 이해한 다음에 외워갖고 그걸 풀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왜? 1차 하기도 바쁘다는 게 민법 학계로 하기도 바쁘니까. 그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가자는 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으면 이런 식으로도 뭐 해갖고 외워갖고 뭐 하자는 게니까 찍어보자 그런 얘기. 어? 찍어보자. 자 무슨 말 이해하시죠? 하여튼 그래서 자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뭐하고 뭐하고 이제 자 당연히 뭐예요?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 건물에 대한 등기법. 그 다음에 이 토지에 대한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어? 이 두 가지를 배우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이건 뭐예요? 12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열심히 뭐예요? 열심히 해서 몇 개를 맞고 10문제 정도를 맞고 이건 뭐예요? 등기법은 자 외우라는 것만 확실히 해서 최소 정도 뭐예요? 한 5개 정도로 15개 정도로 가자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세법 몇 개 맞고 세법 16문제 반 정도 맞아갖고 내용이 어려우니까 세법도 어려워요. 만만치 않아요. 세법도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맞아갖고 여기서 뭐예요? 많게는 한 55점까지만 한번 가보자 그런 얘기 지금. 에? 자 그러면 방금 얘기한 대로 지금 뭐하고 저 그 이건 나중에 있죠. 이거 제가 지금 책에 오늘 받았으니까 이 암기 방법 표가 있어요.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요거 페이지 수를 좀 적어갖고 나눠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또 그 제가 실판에 적는 그 내용들을 노트로 만들어갖고 노트로 이제 아마 그 복 좀 양이 적이 아니까 하여튼 그거 하여튼 그 협의해서 뭐 복사비 한 1,000원이나 2,000원 정도 받더라도 하여튼 그거 나눠 드릴 테니까 뭐 할 거 없어요. 필기할 거 없어요. 뭐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명만 잘 듣고, 왜냐면, 그 사람이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내가 필기하려고 하면, 이 지워요. 막 열 받아, 그거. 짜증나고. 그런데, 한때 어렸을 때부터 그 공부하는 습관이 필기를 해봐서 또 안 하면 또 저 심심하니까 하는데, 이게 지금, 저, 왜 그러냐면, 시간을 단축하는 이유가 아니면, 공시세법은 2주마다 한 번씩 오니까,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걸 뭐 필기를 깨끗이 하고 뭐 하고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다 그 필기한 노트를 다 노트 드릴 테니까 그거 보면서 본인이 필요한 것만 거기다 저기 삽입만 하시면 돼요 옆에다가. 이해하셨죠? 뭐만 잘하면 되니까. 이해만 잘하면 일단 설명 잘 듣고 이해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왜 이 법 이 두 가지를 같이 배우는지 한번 이해를 해보자죠. 자 그래서 예컨대 뭐 갑이라는 사람이 이 바다를 매립합니다. 그래서 토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냐면 그냥 우리가 땅 메꿨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지. 이 법적으로 뭐라 얘기하냐면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따라해 보세요. 공유수면 매립. 다시 공유수면 매립. 그 만약에 여러분 중개사가 되시죠? 그 손님이 찾아와. 그래서 어르신들이 찾아와갖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이야. 근데 거기다 대고 공유수면 매립을 하면요. 그러면 그 양반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뭘 알아듣죠? 그러면 땅 메꿨다 그러면 돼. 바다 메웠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편하자겠죠? 그죠? 근데 좀 서울에서 지적인 사람이 왔어. 그래서 설명하는데 명색이 공인중개사가 땅 메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때. 그래서 우리가 명색이 공인중개사니까 이 사람에 따라서 뭐 하는 거 이거. 이해 편의하는 걸 잘 바라니 그러니까 법적 용어도 이해를 하고 법적 용어도 이해했으면 뭐라고 사람들한테 뭐라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 찾으라는 게. 그럼 땅 메꿔서 이제 뭐가 생겼어? 이제 토지가 생겼어. 토지가 생겼으면 일단 우리가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에서 우리가 지적에 관한 거 지적이라고 하는 게 지적이에요. 지적 땅지자 싸울 적자예요. 그러면 이 지적 파트만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에 필요한데 왜 옛날에는 뭐예요? 조선시대 때는 어디에다가 이 창고에다가 뭐예요? 창고에다가 땅에다 뭘 해서 이 세금을 받아왔고 이 세금 받은 걸 뭐 했어요? 이거 곡식 같은 걸 뭐 했어요? 쌓아놨죠? 그게 바로 지적이에요. 응? 그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뭐예요? 이 지적법 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배우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국가가 뭘 걷기 위해서 이 세금을 거둘라고 뭘 거둘라고? 세금을 거둘라고 자 세금 거둘라면 이 토지에 대해서 세금 거둘라면 뭐가 필요해요? 장부라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장이란 말 들어봤죠? 토지대장. 근데 그거 혹시 그 이 구청이나 이 시청 가서 뛰어보셨어요? 대장 같은 거 뛰어본 적 있어요? 토지대장을 한 번도 안 뛰어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아, 예.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그걸 다 남편들이 하고 막 그런 거죠, 지금. 관련된 일은. 어? 본인도 한 번도 저게 안 한 거죠, 지금. 뭐 지금 띄워보라는 얘기는 아니고 집에 혹시 띄어있는 거 보이시면 구경이라도 하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해를 해보자니까. 몰라도 돼. 이거는 이해해야죠. 왜? 국가가 뭐 하려면 세금을 거두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공장부라는 게 필요하겠지, 장부가. 이 장부를 보고, 그 여러분 그거 들어봤죠? 그 개별 공시지가 그런 말 들어봤죠? 그런 말 들어본 것 같죠? 공시지가. 그 표정이 안 변한 거 보니까 안 들어본 것 같아, 지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공시지가란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어,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게 뭐냐면요. 국가가 이 대한민국 땅 저기에서 뉴스 같은 데 보게 되면 우리나라 땅 중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데가 어딜 것 같아요? 그래, 명동 땅, 충무로 땅이에요, 충무로 땅. 충무로 땅이면, 이 충무로 땅이, 자, 충무로 땅이, 이렇게, 이게 1m야. 이게 1m야. 실제. 이게 1m죠? 어. 자, 그러면 1제곱미터잖아, 이게. 그러면, 보통 뭐예요? 한 평이 뭐 억대니까, 이게 8천만 원이에요. 요만한 땅이 얼마라고?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이거를 누가 정한 거예요? 그래, 국가가 정한 거예요. 그게 공시. 공짜 국가. 그러니까 국가가 공시지가. 그 시세에 따른 그 가격을 정했다. 그게 공시지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금을, 여러분 집 그, 이 재산세라고 하는 세금을 내잖아요, 지금. 이 대장을 만들었으면, 이렇게 이제, 뭘 만들었으면, 이런 식으로 땅에 대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대장을 만들죠? 뭐 토지대장, 이렇게 대장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 대장을 만들었으면, 이 대장은 반으로 이렇게 나누면 왼쪽은 이 토지에 대한 표지상을 써요. 오른쪽은 소유권자가 누군가 써요. 요 갑이 바다를 매립했으면 이 사람이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얘기해요.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그걸 우리가 뭐라 얘기냐면 원시 취득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이제 민법 배우다 보면 이런 말 배우게 될 거예요. 취득했는데 원시 취득한 거야. 바다를 매립했으면 소유권 취득한 거 원시 취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하나는 원시득. 하나는 아버지 사망하시죠? 그럼 아버지 사망하시면 내 거가 되죠? 어? 내 거 되잖아요, 지금. 그걸 이 승계취득이라고 해요. 그 승계취득은 또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예요? 포괄, 아버지 사망하시면 포괄이고. 제가 이렇게 넘어가는 건 뭐냐면 민법 시간에 자세히 배우시니까 그래요. 특정 승계는 특정 계약 맺고 매매로 받는 거 있죠? 특정 승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법에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뭐예요? 아버지 사망하시면, 이 부가 사망하시죠? 사망하시면 상속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져요, 상속.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들어오셨죠? 상속 들어오셨죠? 그럼 들어오시면, 이거 잘 보세요. 민법에 몇 조에 보면, 민법에 이 997조에. 97조에. 법이 정해놨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은 개시된다고. 그 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 사망하시면, 부모님 사망하시면 뭐예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 다 받는 거야. 그게 상속이야, 그게. 그게 다 법에 정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무슨 뭐 헌법 얘기하고 그런 얘기는, 헌법을 정해놓고 헌법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보호하는데, 기본권을 국가가 뭐예요? 제한하려면, 뭐예요? 법을 만들어 놓고 해라,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그런 거 몰라도 붙으니까 그런 거 고민할 거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상속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매매에서 뭐예요? 살 수 있는 거. 그건 승계취득이. 원시득이겠죠? 그러면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에다가 집을 줬대. 에? 집을 줬는데, 여기는 구가 없죠? 시죠? 시청이죠? 시청에서, 취득세 내라고, 취득세 내라고 뭐예요? 세금 내라고 통지서가 날라와갖고, 막 이분이 그 세금 내라는 고지서 가지고 와서, 저한테 얼굴에 침을 튀겨가면서, 흥분을 해서, 왜 내가, 내 땅에다가, 집 줬는데, 뭘 내가 취득했다고 취득세를 내냐고 막 저한테 저 침피하려고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막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지금? 그래요, 그건 취득이. 이게 취득세 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러분 세법을 잘하려도 뭘 잘해야 돼요? 민법을 잘해야 돼요. 민법이 기본 원리니까. 무슨 말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물권이라고 얘기해요. 물권이라고. 물건, 만물 물자예요.
모든 토지나 모든 물건에 대해서 물건에서 뭘 갖는 거예요 이거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게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어떤 50대 후반의 주부님인데 놀랐어요 여자분이 50대 후반인데 1년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하신 분이 옛날에 있었는데 저 놀랐어요 보통 그런 나이가 한 60대시면 넉넉 잡아도 한 3년 하시는데 딱 1년 만에 붙더라고 근데 그분은 굉장히 단순하세요 그분은 뭐냐면 그 교수님이 소유권이 뭐냐고 딱 물어보잖아요 대답이 이거야 내 거다 끝 머리가 개운해 그러니까 그 나이가 들면 자기 고집이 있어갖고 누가 얘기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자꾸만 비교를 해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다가 3년 가 그러니까 그냥 뭐 깨끗하게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여갖고 외우면 되는데 그걸 꼭 머릿속에서 비교를 한다고 아 내가 옛날에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뭐 그러니까 지금 공인 중에서 업을 하신 분은 자기가 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업을 하는 거하고 이 학문적인 시험하고는 뭐예요 괴리가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빠르겠다 운전면허 시험 가죠? 차로 두 번 우로 세 번 반 이게 공식이야 에? 이 짓거리 하다가 떨어져. 이거 떨어진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그 공식대로 맞춰서 시험을 봐야지, 법대로 가야지, 자기가 실무를 그렇게 했다 해서 그게 시험 문제가 아니라는 게, 그거는 편법적인 실무지.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받아들여서 외우는 게 그게 시험에 합격한 일이야. 좌로 두 번, 우로 세 번만 똑같은 원리야, 그게. 응? 이해하시죠? 그러면, 자, 이 물건 중에는 마음을 물건을 내가 지배하는 권리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야. 에? 그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야 지금. 그러면 이 물건 중에는 소유권이 있는데 이 소유권 이외에 만약에 이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자기 부동산을 마음대로 뭐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기가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농사져 갖고 뭐예요? 뭐 할 수도 있고. 수익을 할 수도 있고. 아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돈이 필요하면 뭐예요? 처분할 수도 있겠죠? 처분한다는 건 은행에 담보를 제공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팔아볼 수도 있고, 매매로 팔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넘기는 건 뭐예요? 이 갑이 을한테 뭐 한다는 거니까 부동산을 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사용 수익만 넘기는 건 뭐냐면 본인이 이 땅을 사용해서 1년 동안 농사져 보니까 이 수익이 뭐예요? 100만 원뿐이 안 돼. 우리란 사람이 와서 내가 네 땅을 사용하고 싶다. 내가 월 뭐에 150 주겠다. 바보가 아니라면 내가 해야 돼요? 남한테 빌려주면 돼요? 남한테 빌려주겠죠? 그럼 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물건, 마음을 붙자. 물건을 뭐예요?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가 물건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우리란 사람이 물건을 뭐 하는 거이고? 지배하죠? 사용하고 수익하죠? 그러면 이 물건 중에 이런 물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용수익 물건은 너무 길으니까 말이 길잖아 그래서 말이 길으니까 뭐하고 뭐만 빼서 이거 용자하고 잉자만 빼서 무슨 물건이라고 용익물건이라고 하는 거 용익물건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 만약에 그러면 최초의 민법학자가 뭐예요? 사수물건이라 했으면 우리는 뭐라고 배워야 돼 지금 말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용익물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익물건 그래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 보다 보면 이제 그 말이 길으니까 아까 그랬죠? 이거 약어를 이렇게 막 씁니다. 약어로 쓰게 되면 나중에 이 소유권 보존 등기 하면 이게 소보라고 쓰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면 하여튼 졸다가 나중에 와갖고 또 이게 뭐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약어로 말. 요새 아이들도 굉장히 저거 하죠. 말을 막 줄여 쓰고 막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웃기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뭐냐면 그녀에게서 내 남자의 뭐를 느꼈다? 향기를 느꼈다. 이거를 다섯 글자로 줄여보래. 그 이걸 다섯 글자로 그녀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를 느꼈어. 그 여자 입장이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보니까 그녀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를 느꼈으니까. 이 다섯 글자가 뭐냐면, 혹시 인연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말을 줄이는 거니까,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일단, 기본 맥락은 그거예요. 뭐가 있으면, 바다를 매립해서,
뭐가 생겼다고? 땅이 만들어졌다. 응? 그 땅이 만들어진 국가가 뭘 걷기 위해서 세금을 거둘라고 이 대장에는 뭐예요? 소유권자 원시득한 사람, 갑이라는 사람 이름을 쓰고 이 땅이 어디냐면 충청남도 소천군 장옥산이 예, 자 지번이 100이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대한 번호예요. 그 쉽게 이렇게 하면 국가를 이루려면 토지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예컨대 만약에 어디 그 중동 쪽에 어떤 나라는 팔레스타인인가 어떤 나라는 누군 있는데 사람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그래요. 그거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러면 국가를 이루려면 이 땅하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관리하려면 사람한테 번호를 부여했어요. 그 주민등록번호예요. 그 주민등록번호가 같은 게 있어 없어요? 없어. 말도 안 되지. 자 주민등록번호가 같으면 큰일 나지. 그 요즘 다 내년 9월달 그 저 자동차 번호판 또 바꾼다 그랬죠? 번호판 또 바꾼답니다. 이게 지금은 앞자리가 뭐예요? 앞자리가 두 자인데 세 자리로 바꾼답니다. 세 자리로. 왜 바꾸는 거예요? 많아지니까 뭐 같은 번호 쓰면 안 되지. 왜냐면 옛날에 교통사고 나고 과태료 안 내고 그런 거 번호판 달았다가 큰일 나지. 맨날 통계서 날라오니까. 그러듯이 절대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듯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듯이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땅 번호라는 게 필요해. 땅 번호. 이게 지번이에요. 그 지번을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그 번지 옛날에는 그 주소지 번지수가 그 땅 번호야.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 지번이라는 게 번지수 그 얘기 지금. 그 지번을 써 지번. 근데 만약 여기다가 자 물을 상수로 집재어 이용하고 벼, 연, 미나리 왕고를 재배한다. 이게 답입니다. 답.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정 용어로는 우리가 전답이라고 해, 답이라고 얘기해. 답. 그 우리는 일상적으로 답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래요, 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논. 그 논.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답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겠죠? 그때는 못 알아듣으면 바로 뭐라 얘기해야 돼? 논이라고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논. 그 논. 그 지목 이러면 잡으세요. 논에다가 세금 걷는 거하고 그 대에다가 세금 걷는 거하고 있죠? 뭐가 더 많이 걷겠어요? 대가 많겠지. 대는 건물이 있는 거, 주택이 있는 거니까. 다 뭐와 관련됐어요, 지금? 세금과 관련됐어요. 그럼 자, 면적은 뭐예요? 면적은 땅이 있으면 자, 땅이 있으면 예, 땅이 있죠? 이 땅에서 이제 측량을 합니다. 그 측량하게 되면 아까 있죠? 여기 이 측량에서 이 거리가 뭐예요? 자, 11m고 여기서 11m면 면적은 뭐예요? 121이죠?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죠? 그런데 그 측량을 해서 면적을 산출해서 여기다 면적이 얼마라고 이거 뭐 121제곱미터다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측량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면적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럼 있죠? 만약에 옛날에 우리가 이 삼각형의 면적 공식이 있죠?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 이기죠? 그거 여러분 이해하고 외웠어요? 조 맞으니까 외웠어요. 그거 이해하고 외운 거예요? 조 맞으니까 외운 거예요? 기억도 안 나죠 지금? 기억 안 나죠 지금? 그러면 이해했나 보자니까. 그러면 삼각형은 뭐라고? 사각형의 반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 사각형은 이 뭐예요? 가로 세로죠? 가로 세로. 그럼 삼각형은 반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삼각형의 반이니까 2분의 1이죠? 이거 이해하고 외웠어요? 그냥 조 맞고 외웠어요? 이거 이해 안 했잖아. 그냥 맞으니까 외웠지. 안 외우면 혼나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외우는 게 중요해. 시험 이제. 내가 여기 서갖고 끝나면 여기 오늘 배운 거 외웠나 안 외웠나 뭐예요? 그거 저기 하고 안 외웠으면 하루 종일 안 보내고 여기 지켜있으면 여러분 다 합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를 안 해. 안 해요. 안 해요. 왜? 바쁘세요. 할 일이 많으시잖아 지금. 왜? 지금 보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저 애 뭐 어디 학교 보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 사실. 이 가사노동하는 것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지금 틈을 내서 좀 공부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평상시대로 가사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자기 공부할 시간이 확보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뭔가 하나는 그 빼야 됩니다. 그래 빨래를 뭐예요? 일주일에 한번 하는 걸 한 달에 한번 한다든가. 화장실에 뭐예요? 화장실에 변기가 누렇게 낄 때까지 놔둔다든가. 어? 그래 뭐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똑같이 깨끗하고 뭐 시간 확보가 안 되지. 말도 안 됩니다 그건.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 절대 공부하는데 공부 시간이 확보가 안 되고 평상시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 가서 앉아 있으면 책 봐야 돼요. 벌써 머리카락이 눈에 띄어요.
청소할 게 눈에 띄지. 빨래할 게 눈에 띄지. 공부 안 돼.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괜히 지금 시간이 11월 달이니까 내년이니까 많이 남았다 아니에요. 아니니까 여러분 저 생각을 딱 하셔갖고 내가 공부하려고 마음먹으면 시간 확보를 잘 하셔야 돼. 어? 자, 다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뭘 만들었어요 지금. 이 대장을 만들었죠? 이 대장을 만들었으면 이 국가는 세종시는 이 충청남도 서천군은 이게 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 많은 뭐예요? 그 많은 지명 중에 왜 충청남도 서천군이냐? 제가 태어난 데예요.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연산에 그러면 서천군청에서는 이 사람한테 뭘 걷어 이제 세금내를 한다 하니까 세금내. 그럼 여러분 재산세 내고 살죠? 재산세 내고 살죠? 재산세 왜 내는지 다 알죠? 아, 내는지 알죠? 왜 그거 해야지만 시에서 그 살림을 하니까 다 알잖아 그럼. 그 시험은 세법 시간에 세법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재산세는 매달 며칠부터 며칠까지 매달 달에 냅니까? 라고 시험제 나옵니다. 재산세는 그러면 여러분 이 토지분 재산세는 매달 달에 내요? 그러니까 내잖아 지금. 응? 지금 내고 살죠? 그러면 만약에 20대 초반에 한테 물어보면 외워서 답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네. 왜 내는지 다 이해를 다 해. 다 이해해. 어? 이해해. 근데 20대 그 초반 애들은 부모가 내니까 자기 세금 내본 적도 없어. 근데 걔네는 왜 내는지 이해도 안 돼. 근데 걔네는 뭐해? 외워. 근데 여러분 다 이해하는데 나오면 틀려. 세금 내면서 뭐라 생각하냐면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지 뭐 국가가 어떻겠느니 뭐 무슨 지지 뭐 이렇게 막 얘기도 하면서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절대 중요한 건 원칙은 이해하는 게 기본 중요해요.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 공인중개 시험을 뭐예요 최소한의 60점으로 합격하려면 짧은 시간에 합격하려면 이해하면 까먹어. 까먹으니까. 뭐 하자니까. 왜요? 맨날 고지서 보고서 그 몇월 달인지 다 알아. 까먹대니까. 자, 그러면 보자니까. 자, 건물은, 건물 재산세는 건물이니까 이게 몇월 달이네요? 그래, 7월 달이네. 건물이니까. 건물이니까. 플러스, 토지는 7월에다가 두 개 더 하니까 몇월 달에 내고, 9월에 내는 거예요, 9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내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우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워보자 이게요. 그 머릿속에 그렇게 외워야지 들어오지. 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라면 이게 몇월 달이라고? 7월 달. 그러면 뭐 우리는 보통 뭐예요? 등기부는 등기부에 뭐 한다고? 등기부에 기록한다고 얘기하고 자, 이 시청 가면 뭐예요? 이 등록한다고 얘기해요. 자동차 등록 어디서 하세요? 시청 가서 하잖아 등록. 그러니까 시청에서 하는 표현을 뭐라고 공부에다 뭐 한다고 얘기해요? 등록한다고 얘기해요. 등록한다고. 공부에 등록한다고 얘기해요. 그럼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자 공부에 등록할 때 여기 기억 있으니까 이 7일까지 등록하라는 거. 7일까지 등록하고 7일까지 통제한다는 거 이렇게 외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이거 이렇게 외울 거니까 이런 식으로 다 외울 거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찍어야지. 이해하면 다 까먹어. 이해하는 거 다 까먹어. 어? 이해하는 거 다 까먹고. 그러니까 나중에 외우시면 돼. 자, 그럼 이제 이해를 했어요. 아, 뭐라고?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 법을 만들었냐면 국가가 뭐예요? 토지를 뭐예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뭘 거둘라고? 세금을 거둘라고. 뭘 만드는 법이구나. 이 대장을 만드는 법이구나. 뭘 만드는 법이라고? 대장을 만드는 법이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러면 이 대장을 이제 만들어 놓고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 뭐만 내면 돼요? 이 세금만 내면 돼요. 뭐만 내면 된다고? 세금 내고 계속 천년만년 사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분이 사망하시면 아까 상속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민법 몇 조에서 997조에서 아들 내미 자식은 뭐 하면 되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계속 뭐예요? 뭐만 내고 살면 돼요? 세금만 내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소유권자예요, 소유권자. 그럼 가끔가다 공부하다 보면 피상속인하고 상속인이 나와요. 이 피상속인하고 상속인 나오죠? 그럼 가끔가다 우리가 까먹어. 누가 돌아가신 분인지 헷갈려. 이분이 돌아가신 분인지 이분이 돌아가신 분인지 이거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 헷갈릴 것 같아. 헷갈린다니까 이거 나중에.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 외워야 돼. 할 수 없어. 뭐라고? 아,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뭐 하신 분?
피 흘리고 돌아가시면 이게 부모님이야. 내가 자식이고 상속이니. 그죠? 그렇게 딱 머릿속에 정해놓으라는 게. 그래야지 안 까먹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피상식이 피범 계속 헷갈린다니까 그거. 무만 이해하시죠 이거. 그래 그때 그걸 여러분이 그 차이가 그거예요. 지금까지는 아 이 들으셔. 맨날 들어. 도다리 광어 맨날 들어. 그러면 이 눈 모양이 어디에 눈 모양이 어딘지 이거 찾아야지 저거잖아 지금. 알아 도다리 광어. 그럼 눈이 어느 쪽에 광어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눈이 어느 쪽에 이렇게 그러면 못 맞춰. 왜? 안 해우니까 그냥 그 살아. 광어는 왼쪽이야. 두 글자니까. 도다리는 오른쪽이야. 세 글자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데요. 사는데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아 그냥 숨만 쉬고 살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는 뭐 할 필요가 있어 이거. 외우는 게 필요하지. 아 여러분 지금 저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이제 저 그 명절 되면 그 성묘가죠? 성묘가면 뭐예요? 성묘가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가 있잖아 이렇게 산소. 그 아이들이 항상 물어봅니다. 엄마 할아버지 산소가 어느 쪽이야? 그럼 엄마 대답은 한결같아. 아빠한테 물어봐. 한결같아. 그 아빠라는 분도 뭐예요? 야 저기 큰 저 노송 소나무 있지? 이 소나무 가지가 늘어뜨린 쪽이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비바람에 100년 만에 바람이 너무 심하게 해서 가지가 끊어졌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한번 써봐. 남자 여자 쓰죠? 응? 여자 그럼 남자는 어디 있어? 할아버지는 좌측에 있어. 두 개 다 와야 돼. 하나만 해면 돼. 하나면 되지. 여우 같은 마누라. 여자는 오른쪽이야. 이거 우리나라가 지구가 멸망하는 한 우리나라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산소는 그래.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해서 그렇지. 똑같아요. 시험도 똑같아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그 가져온 공부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다 바꾸고 이제 바꿔서 일단 중요한 건 뭔데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해가 안 되면 뭐라도 하지 않는 게니까. 왜요? 붙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붙을 수 있으니까. 자, 하여튼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뭘 걷기 위해서 재산세라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금 거두려면 뭐가 필요하니까 대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니까 뭐 하는 법이라고 대장을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조금 쉬었다가 이어갑니다. 좀 쉬었다가. 그래도 이렇게 재밌게 하는데 졸라고 하신 분이 있어갖고 내가.